이거는 이거 착햄사랑이라면 다알 텐데 건물 뒤편에 벚꽃나무가 쫙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인캠은요? 인캠은 조금 해서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 재간둥이 2학번 이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독한 삶을 보내고 있는 1학번 고독한 재학생 박준수입니다. 명지대 귀염둥이 20학번 새내기 김근아입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세 분 다? 저는 일단 역시 강의를 들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인강 듣고 과제하면 하루가 끝나는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과제랑 강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학교생활인데 이거를 집에서 보낸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1학기 때 울프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2학기가 되고 나서 폭망을 한 거예요. 수강 신청 정말 어렵더라고요. 광클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아까 폭망했다는데 예. 혹시 정정 기간 때 주신 거 없어요? 주운 거요? 다 인기 없는 과목만 남던데요? 수강 신청 못하는 사람들은 다 못 주는데요. 저는 항상 정정 기간 때 제가 원하고 있던 과목을 항상 주었습니다. 자,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주운 거예요. 2학기 때 발전을 했으니까 저도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보냈어요. 정정 기간이 이제 완벽한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공강 시간에 대해서 로망이나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공강 시간에 시간이 되게 많이 나오면 이제 한강도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려고 했는데 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강이 되게 뭔가 아세요? 절대로 여기서 한강까지는 못 갑니다. 그 자켄 공강대는 어디가요? 에버랜드? 휴게실에서 자거나 동아리방 이런 데서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 저도 공강일 때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하고 있겠네요. 아, 하고 있죠. 어제 밀렸다고 하셨는데? 네? 밀렸다고 하셨는데 들은 썰이라든지 조별과제를 하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경하려고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구경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저도 조별과제를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열심히는 안 한 친구가 있어서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별과제에 대해서 딱히 막 로망이 있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학식에 대한 뭐 로망 같은 거 있었나요? 학식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약간 맛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저 인캠이라서 그래요. 그 자켐에 어떤 메뉴가 제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빠네 파스타예요. 인캠에도 나와요? 인캠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식이 진짜 맛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맛이 없어도 근처에 먹을 게 많으니까. 맨날 그 음식점이 그 음식점이던데요? 과에서 가는 MT나 뭐 OT 로망 같은 거 당연히 있죠. MT를 가면 장기자랑을 하잖아요. 제가 그 장기자랑을 준비했어요.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짧게 짧게. 아, 안돼 안돼. 한번 기대하세요 동기분들. 고음이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이쪽을 봤는데 이쪽을 안 볼 수가 없어. 아, 전 진짜 장기자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죠 하수. 이게 체력이가 장기가 없어요. 저는 진짜 살도 완전 쫙 빼고 막 옷도 완전 사고 선배들 처음 보는 거니까 술 같이 먹을 생각에 신나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과 MT였는데 이제 처음 보는 과 친구들이랑 분위기가 다 먹고 죽자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다음날에 버스 타고 집에 오자마자 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는 안 하셨어요? 네, 거기서는 참았죠. 축제에 대한 뭐 로망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축제 때 블랙핑크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축제를 굉장히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아쉽습니다. 아, 저도 주점 같은 게 열리잖아요. 다른 과인 척하고 막 술 얻어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명진대학교의 숨은 꿀 스팟이라는 뭐 그런 곳 있나요? 착햄사랑이라면 다 알 텐데 건물 뒤편에 벚꽃나무가 쫙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인캠은요? 인캠은 조금 해서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동기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수업도 듣고 그러고 싶어요. 동기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술자리도 많이 갖고 많이 놀러 다니고 보고 싶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은데 학점을 잘 챙겨야 돼. 1학년이어도 학점을 잘 챙겨야 된다. 학점만큼은 꼭 챙기고 놀자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더 할 거 없냐 이제? 자기소개 포도들 딸기들? 딸기 사과 넷 사과 포도 넷